저 이진숙 강사님? 아, 예. 준비 다 됐어요. 아, 그게 아니라 오늘 출연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왜요? 누가 또 나 출연 못하게 해요? 아, 그게 아니라요. 아직 인터넷 못 보셨습니까? 아니요. 그 위에선 엘씨가 선생님 같다고. 알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기사 내용이 맞는 건가요?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결혼해서 딸까지 낳은 걸 숨긴 게 사실입니까? 딸을 버린 게 사실입니까? 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강사님. 진숙아. 언니. 왜 이래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기사 내용 사실 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. 기사 내용? 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하시죠. 잠깐만요. 아이고, 힘 좀 하셔. 아이고, 내가 거길 가길 잘했지. 이 상태로 운전했으면 사고 났어. 아니 근데. 어떻게 그런 기사가 떴어? 딸을 버린 매정한 엄마? 아이고, 말도 안 돼. 재벌가의 숨겨진 딸은 또 뭐고요? 진짜. 아니, 누가 들으면은 어? 돈 없어서 재벌 남자 만난 줄 알겠어. 엄마, 기자들한테 말했어? 잘했다. 말하지 마. 누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거야. 계속 파헤칠 거야. 아니라고 잡았대. 괜히 그렇다고 말하면 치정 같은 얘기밖에 안 돼. 그래 엄마. 그건 옥수님 말이 맞아. 어? 아무 말도 하지 마. 그냥. 어? 어떡해. 대체 이게 어디서 흘러나온 얘기야.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간다.